오늘은 과연 먹방 유튜버 매니저님이 추천해주시는 식당은 맛있을까? 입니다. 제 뒤에 있는 식당이 바로 히바비 로맨님이 추천해주신 식당이거든요. 제가 오늘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주문할게요. 저 이거 도가니 수육 하나랑요. 부대찌개 두 개 2인분이랑 쭈돼지 철판 이것도 2인분 주세요. 사장님 계란 찐거 하나만 주세요. 환상이 딱 부러지게 차려졌어요. 고기랑 햄이 진짜 듬뿍 들어가 있어요.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과연 먹방 유튜버 매니저님이 추천해주시는 식당은 맛있을까? 입니다. 제 뒤에 있는 식당이 바로 히바비 로맨님이 추천해주신 식당이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또 로맨님이 이제 먹방 유튜버의 매니저다 보니까 굉장히 맛에 또 일가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한번 또 들어가서 얼마나 맛있을지 저에게 한 말이 과연 사실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담쟁이 추억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식당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감성 있어요. 그러면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은 와, 엄청 다양해요. 종류가 식사 메뉴도 있고 그리고 뭐 안주거리도 되게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와, 그냥 어마어마한데요, 종류가? 여기 진짜 다 맛있다고 하거든요. 다 맛있다고 하니까 취향 반영해서 제가 오늘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주문할게요. 저 이거 도가니 수육 하나랑요. 그리고 부대찌개 두 개 2인분이랑 그리고 날치알 쭈돼지 철판 이것도 2인분 주세요. 사장님 계란찜도 하나만 주세요. 네. 자, 저는 깔끔하게 이렇게 딱 주문을 완료했고요. 그러면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치알. 저 진짜 음식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양도 양이지만 정말 푸짐합니다. 환상이 딱 부러지게 차려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요거는 부대찌개거든요. 부대찌개에 이제 돼지고기랑 이거 이름 기억이 안 나. 콩! 자막으로. 자막으로 대체할게요. 알죠, 여러분? 그 도가니의 이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함. 이게 다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맞아요, 콜라겐? 도가니 말하고 뭐였냐고. 아니, 콜라겐 맞아. 아, 약간 족발 생각을 해가지고. 자, 도가니 수육 딱 집어서 이 고추냉이 소스에다가 푹. 아, 식감 너무 좋은데? 진짜 쫀득하고 완전 너무 탱글탱글해. 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 부추랑 양파랑 같이 싸 먹으니까 이 야채 향이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더 맛있어요. 우와. 부대찌개 보이시나요? 와, 진짜 안에 엄청 푸짐해요. 이게 2인분입니다, 여러분. 고기랑 햄이 진짜 듬뿍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또 육수까지 사골이다 보니까 국물이 진짜 진해요.
다 비벼야 돼, 이거는. 용암이다. 이번에는 날치알 쭈 돼지 철판. 쭈꾸미 하나 이렇게 올려주고. 너무 맛있어. 어, 매워. 매울 때 먹으려고 계란찜을 시켰죠. 와. 고기도 부드러운데 쭈꾸미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냥 입에서 녹는데요. 그리고 콩나물이랑 식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매워. 제가 김이랑 깻잎이랑 둘 다 싸서 먹어봤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깻잎이 더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마요네즈 있었으면 좋겠다. 아 여기다 마요네즈 살짝 이렇게 찍어주면은 진짜 어 최고인데. 뜨거워가지고 미리미리 소스에다가 담가놓을게요. 부대찌개에 김치도 올려가지고. 아 진짜 쫀득쫀득. 와 진짜 여러분 오시면은 이 도가니 수육은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자 이거 하나 시켜놓고 소주 한 두 병은 까실 거다. 사장님 혹시 날치알은 추가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말씀하시면 아 그냥 계속 무한이에요? 대답 잘하셔야 될 거예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무한이에요? 무한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 쌈 하나에 이만큼 넣을게요. 그래도 무한이라도 적당히 먹어야죠. 아니 이거 너무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어. 부대찌개에 라면 사리도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라면 사리 다 됐고요. 같이 먹어볼게요. 어 뜨거.
짜잔데 그냥. 면이 덜 익어가지고 좀 더 익혔어요. 와, 뜨거워. 아니 근데 육수가 사골이잖아요? 면발에 진짜 사골 향이 진짜 쫙 배였어. 김치도 올려서. 마지막 밥. 와, 국물 미쳤다. 오늘 이렇게 먹방 유튜버 매니저님이 추천해주신 식당은 과연 맛있을까? 제가 한번 검증해보았는데 진짜 정말로 맛있습니다, 여러분. 부대찌개도 사골육수라서 국물도 굉장히 진하고 안에 재료들도 엄청 푸짐히 들었고요. 그리고 도가니수육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거면은 진짜 술 진짜 깡소주로 한 3병 들어가요. 엄청 되게 쫀득쫀득하고 식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 이름이 아직도 헷갈려요. 이거 뭐였지? 날치알쭈 돼지철판. 요거는 매콤해요. 신라면보다 좀 더 매운 정도의 맵기인데 매콤하면서 쭈꾸미도 굉장히 부드럽고 고기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갖가지 야채들이랑 이 날치알이랑 싸먹는 조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등, 2등, 3등? 자, 이렇게 맛있는 식당 추천해주신 희바미 로맨님 정말 감사하고요. 뭐 맨날 뭐 다이어트 하겠다 하셨는데 이렇게 맛있는 데를 돌아다니시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로맨님이 다이어트 한다시면서 콜라 끊었다고 하시면서 이모 여기 콜라 하나 주세요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편집하면서 피식피식 웃고 있을 것 같은 구인님 그 낱말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구인님이 초코파이 10개인가 20개인가 연속으로 연달아 먹고 장염 걸려가지고 내가 위장이어도 초코파이를 그렇게 먹으면은 장염이 걸리겠다. 구인님도 그렇고 뭐 멱다도 그렇고 365일 뭐 다이어트 한다면서 언니 난 내년이라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맛있는 식당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끼 잘 먹고 갑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시 갈게요. 끊고 유튜버 매니저 다시 갈게요. 저 멘트 정리 좀 할게요. 이상한데? 한 번만 다시 갈게요.